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으라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대부분 실패했는데, 저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뭔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아마 그런 실패 예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비관적인, 그리고 누가 좀 낙관적이거나 성공하는 듯이 보이면 우리는 그게 뭔가 과장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좀 오버를 하는 거야, 과장하는 거야, 아니면 감추고 은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보이면 이상한 거죠. 저 사람 왜 성공할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번다든지 뭐 집값이 오른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실패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성공한 이야기, success story. 역경을 딛고 이겨내면서 뭔가 멋지게 된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 있거나 아니면 디즈니 영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실질적인 이야기는 소위 true based story, 이런 것들은 되게 비극으로 끝나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있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그러나 성경은, 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 그리고 해피엔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운이 맞아서나 외부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벌써 둘 중에 하나가 거의 결정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팔자가 드세겠어. 아, 쟤는 참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그냥 DNA 정도로, 부모에게 받은 뭐 기질 정도로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복잡하죠. 기질만으로 되지는 않죠. 기질이 외적인 환경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다면 기질만으로 되겠죠. 뭐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그래도 그 사람의 기질이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면 되겠는데,
어디 세상이 그런가요? 안 그러죠. 네. 친구들을 잘못 사귀니까, 아니면 어느 자기가 속했던 사회 분위기가 정말로 뭐 옛날에 술권하는 사회, 예, 전부 다 방탕하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헛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기 기질로 이겨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돈만 보이는 물질 만능적인 시대 속에서 살게 될 때는, 예, 자기 기질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질, 환경,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 안에 뭐가 또 담길 수 있을까? 어떤 극도의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정말 지킬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종교, 신앙.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 세상에서 우리의 내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예. 죄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다는 것을 아예 속이고 부인하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런 거죠. 예. 살아봐야 안다. 살아봐야 한다. 근데 대부분 힘들고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받고 위로하고 괜찮아 It's okay 라고 얘기하는 게 신앙이고 종교다, 성경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실패한 것에 대한 변명, 위로, 아니면은 그냥 무마, 덮어주는 것. 그래서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같이 어떡해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져서 위로가 돼. 답은 있어 없죠. 근데 내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내게 슬픔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인생은 그것으로 아름답다. 그럴까요? 해피엔딩이 없는데도.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우리 영성과 신앙의 가치는 아주 아주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우리 승리하리라, 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는 승리자이십니다 막 얘기하면 뭔가 지성인들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뭔가 과장돼 있어요. 사람들 뭔가 거품이야. 인생 사실 그렇지 않아. 예, 문화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봐.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사람들 어려워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교회당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시죠?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아, 난리예요, 난리. 아셨어요, 목사님? 예? 아우성이라고요, 진짜. 예?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뭐 아멘 하니까 다 되는 줄 알죠? 정말 어려워요. 막 살얼음판에, 또 살얼음보다 더 나쁜 거 뭐 있어요? 예? 엄동설안에 또 뭐 있어요? 예? 아주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예, 돈도 안 벌어보고 세상에 나가 힘든 일도 안 살아보고 술상무도 안 해보고 제가 인생을 몰라요. 예?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듣기 좋은 하나님 말씀이나 이렇게 예? 하고 위로나 좀 받으세요. 그러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존감이 아주 낮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로하지만 위로받지 못해. 그래 네가 뭘 알겠어. 예? 네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뭘 알겠어. 됐어요. 그만 알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집단적인 패배자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배자로 살아요. 패배자가 패배자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와닿는 분들 많아요. 그 치료자에 있는 거 아니라 상처 쪽에 더 공감이 많아. 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서로 마음을 그냥 나누는 거야. 아, 대개 아들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딸도 떨어졌어. 우리가 어디 가서 한잔하지, 네? 오늘. 떨어진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근데 인생을 알수록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그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거라고. 나중에 보니까 복음에서 십자가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옷 벗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네? 그래서 뭐 예,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한때는 이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프로파간다처럼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걷지 않으신다. 네? 이렇게 기어가신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The crawling God, 기어가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떳떳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The hidden God, 그렇죠. 숨어 계신 하나님, 뭐 그런 거죠. 그래놓고 막 되게 만족스러워해. 네. 뭔가 비극을 해야지 세상에서는 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 왜 재밌어요? 어쨌든요, 반응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실패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실패하는 거다. 네? 네, 믿음 생활 하다가 어차피 안 되는 거다라는 데 너무 길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앗을 뿌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겨자씨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DNA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이에 상응하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방법 30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수만 배워도 영광인데 30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예, 석장에 걸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방법 30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다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묵상집 앞에 부분에, 이번 주 앞에 부분을 보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방법, 예, 30가지 구절을 제가 다 뽑아놨어요. 예, 경제생활에 관한 10가지 말씀이 있고요. 또 자녀교육에 관한 7가지 말씀이 있고요. 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방법 7가지가 있고요. 사귈 친구와 피할 친구에 대한 5가지 말씀이 있어서 총 몇 개? 빨리 안 세어볼 거예요. 몇 개? 30개 아니지. 내가 지금 29개만 얘기했거든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봐봐요. 10가지, 7가지, 7가지, 5가지. 그럼 볼게요. 29가지죠? 그래서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서론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서론이 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모든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이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거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 DNA와 같은 거죠. DNA.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예. 그게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실패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인생에 수명이 있고 끝이 있다고 실패가 아닌 거야. 그렇죠? 나무에 수명이 있다고 실패가 아니야. 컴퓨터에 수명이 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예? 집에 수명이 있다고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한이 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요. 근데 죄와 죽음은 한 짝을 이뤄가지고 그게 우리가 실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아를 설득했어요. 설득해서 인질로 잡아가지고 늘 너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 있어 라고 우리 자아에게 그렇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연습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칩을, 예, 새로운 DNA를 넣어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끝이 있고 우리에게 수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절벽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날레를 향해 가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도 코로나 피해 다니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뻘짓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도망만 다니는 분은 좀 미안할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돈의 손해는 좀 보죠. 이런저런 뭐 가지 못할 것도 있죠. 자녀들이 좀 걸리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은 허락된 일이에요. 허락된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조금 일찍 가시든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먼저 가든지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 섭섭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환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땅의 수고를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울면서 천국에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서 달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있지 않고 약속의 땅을 일구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웅변학원에서요? 여러분, 웅변학원에서. 아, 뭐 TV 무슨 아침마당? 아니면 유튜브 어디에서요? 천만 조회수에서 배웠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서 배웠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라 DNA라고요. 성공의 법칙,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확신의 법칙. 이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엔터 아 숄디궁 접속키 예? 온오프 키를 말하죠. 집에 들어가니까 일단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켜야 될 거. 예, 전원이 일단 들어와야 될 전원이 우리가 웅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전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는 외적인 귀가 아니고 마음은 내적인 귀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얼굴을 마주본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나이다,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본다,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 그랬더니 아, 예배를 보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뭐랄까요, 피동적이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대, 구경한다는 느낌 같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옳다. 저도 그래, 좀 우리 말에는 경어니까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맞아요. 예?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보면은 일단 예,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내게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속키, 하나님과 접속키를 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예, DNA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즉 마음 안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엔터키죠. 예. 엔터키를 안 치면 마음 안에 담겨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예, 내 마음에 두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나는 실패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가버려. 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붙잡아 둘 거야 라고 엔터를 딱 쳐서 못을 박아 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실패하지 않는 법에 말씀을 붙잡아 두는 법. 우리는 계속 그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큐티를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결단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하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내가 붙잡아둘 수도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너다지 붙잡으라는 얘기죠. 예,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새겨? 끌로 새겨요? 아니면 타투하는 기계로 어떻게 새겨? 어떻게 내시경으로 새겨? 내시경으로? 이게 탁 해가지고 안에서 막 새겨? 그게 아니죠. 네, 우리가 말씀을 아멘 하고 진짜 받기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도 실패하는 데 익숙해가지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안 믿어. 내가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 믿었지만 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안 믿었는데 돼 있는 거야. 왜 돼 있지?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아멘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쪽에서 결제해버렸는걸. 아, 그렇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네. 맞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 그대로 됩니다. 예. 아멘 해놓고도 불순정해야지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아, 저는 그런 일이 많아요.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죠? 뭐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아, 그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지금 날짜가 곧 다가오는데요. 아, 그래요? 잊어버렸죠. 예? 예. 잊어버리기에 선수니까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이미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달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거꾸로 나오죠. 잠언은 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 보존하며 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두는 것과 내 속에 보존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나오죠. 내 마음에 보존된 것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입술 위에 함께 있어요. 내 마음에 담긴 것이 가장 깊게 담긴 것이 내 입술로 나타나요. 그래서 언어와 태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물론 어두움과 쓴뿌리와 그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이,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것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마치 우리들의 기질이나 운명처럼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에 속임을 당하고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은 말씀, 그거는 시간 지나면서 재밌는 이야기, 책 거기에서 묻혀버린 듯 했지만 그러나 그게 또 살아납니다. 왜 이게 살아날까? 아, 이 말씀은 깊은 곳에 내려왔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처음 본 영어 성경에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그 얘기가 너무 신기하고 좋았고 너무 아름다운, 예, I'm a boy 이런 것만보다 훨씬 멋진 거, 뭐 We are the world 이런 것보다 훨씬 멋진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예, 뭐 아니면 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말씀은 너무 신기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 그런 말씀이 계속 담기다 보면요, 이게 안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늘 안 좋은 얘기를, 우리 안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만 나오던 우리가 어느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아, 그래서 가장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기면 그것들이 우리 언어를 바꾸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오장육부를 지배하시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지배하시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생겨요. 뭐가 필요 없냐면 첫째, 생각이 필요 없어. 생각이. 아니, 생각이 없이 산다. 문외야. 베켄바워가 독일이 축구지면 늘 얘기해요. 독일 축구가 이대인 로스. 생각이 없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찼다고. 그러면서 막 베켄바워가 막 화를 내요. 막 우리가 막 공을 막 그냥 골을 막 내줬다고 막 웨이낙텐 바이낙텐이냐고 막 그러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 오늘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주고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기록하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은 아름답지 않아요.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무겁고 빠개질 것 같고 그리고 헷갈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세뇌된, 예, 그런 이단 종교인처럼 그렇게 하게 될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밝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담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시 샘물이 넘쳐나듯이 이렇게 나누고 밖으로 토해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생각하지 말자. 말씀을 받으며 생각하지 말자.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묵상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승리하고 세상에서의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세상에서 아주 바보라고 소문난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아주 바보라는 소문이 들었나요?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그 대학 그 식당에 커피숍에 이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요. 커피를 이렇게 뭐라고 해요? 키를 꽂아서 거기다 이제 저장 돈을 저장해가지고 그 키를 꽂아야 커피를 나오게 그렇게 대학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꽂고 커피를 빼오는 거죠. 커피를 빼와갖고 왔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저쪽에서 소라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키를 꽂고 하려는데 키가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거 키를 안 뽑아갔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있던 독일 아이가 너 혹시 뽑아왔냐고 해서 내가 안 뽑아왔다. 그리고 가서 뽑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막 놀리는 거죠. 이 신학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신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임마. 나이가 들어봐도. 예,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30대 중반인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거죠. 우리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나요? 합리성이 떨어지나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생각 없이 우리가 사나요? 예, 그래서 지혜가 또 영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나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영악하지 않을지 모르고요.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새로운 신천지를 보게 돼. 신천지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다 지들이 가져가가지고 네. 정말 좋은 뭐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필요 없다. 네? 예,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고. 예,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훈련한 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 예, 생각이 많아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노래를 하는 사람이 무대에 서가지고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 나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미 마음속에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와서 거침없이 와서 자기가 준비된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시작하면 끝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마음이 약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중간에 잊어버릴지도 몰라, 잊어버릴지도 몰라, 잊어버릴지도 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세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없어도 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카타르시스를 주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빛깔을 밝게 해주고 우리 안에 정말 긍정적인 호르몬을 발산시켜주는 게 아마도 좋은 감정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감정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는 거예요. 좋아서 우니? 아니야,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그래.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감격을 맛보게 되고 감동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왕따도 당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할 생각의 그 음험함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부모는 왜 말을 못해? 얘기를 해! 그러지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사라지죠.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두려움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학생회에서, 또 저기서 오신 어떤 강사님에게서 그 말씀 들었어? 들어봐야 돼. 너무 좋았어. 그게 뭐냐면 새로운 감정을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에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감정은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요. 감정을 무시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뭐, 뭐냐면 뭐 아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거 무시해. 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인격과 그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내가 감정을 만들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속이 상하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니까, 그러게 말이다, 내가 왜 생각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는지 참 하나님도 야속하고, 그 비자 내준 사람도 야속하고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를 해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사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감정을 대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없애야 될 거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자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과 욕심이,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건데, 내가 죽었다는 건 내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 심장이 멎었어요? 뇌가 정지했어요? 아니면 내 정체성이 사라져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죠. 내 자존심 세우는 거, 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거, 그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옛날 아이디가 더 이상 쓸데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대변하고 책임지세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갑자기 소파 샀다고 막 자랑해요? 별로 듣지도 않아. 그죠? 네. 뭐 그런 거에 그렇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들 뭐 40 넘으면 부인과 질병이나 조그만 수술들을 뭐 제 아내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한두 번씩은 다 하잖아요. 네? 그중에서는 좀 심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막 하늘이 무너져라 막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혈압이 10만 올라가도 큰일 났다 막 인생 정리하고 입원하고 막.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의 역할을 갈수록 필요 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비장하게 천사가 돼서 막 날개를 파닥파닥거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느낌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애호쌈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이상하게 실패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아. 이상하게 억울하지가 않아. 분노가 잠시 찾아오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그리고 은혜 받는 게 더 좋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늘 안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힘든 사람들 천지라고,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위로하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I'm on your side. Oh. When darkness comes. 그런 거죠.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되게 낙관적인 노래인 줄 알았어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네, 막 격랑이 파도가 있는 그 물 위에 다리처럼 놓여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네 옆에 있으면서 너의 아픔과 같이 하고 나도 같이 아파할 거야. 라는. 우리가 같은 패배자로서 위로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다른 DNA를 두셨고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고 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두라.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noble things. 이게 존귀한 일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게 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게 하여 이것은 뭐냐면요. 저는 승리하게 하여 라는 말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위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비척비척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승리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거죠. 올해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세운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게 기능이니까 그냥 위로를 받고 괜찮아 괜찮아 예?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네가 힘들고 자꾸 갈수록 안 되지만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서 일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런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좋은 과수원에 좋은 열매를 맺고 명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울타리는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한사코 붙들어서 깊은 곳에 두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그런 것들을 다 좀먹고 그리고 갉아먹어서 다시 황폐하게 만들지 않도록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붙잡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와와와와 큐티 뭐 잠은 날마다 비슷하네. 날마다 비슷해. 한국 드라마 같아. 한 달에 하나만 봐도 다 알겠어. 그러지 않은 거죠. 이것은 생존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려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히 내게 알게 하셨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을. 그리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은 뭐하죠? 이기기 위한 방법이죠. 이기기 위한 방법. 이기기 위한 방법이 모략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모략이 되고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바 된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전령으로 보내셨고 이 세상의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1만 통 복음의 글을 쓰자.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설교로 들으셨습니까? 예, 물론 뭐 설교로 들으셨죠. 그래도 이게 합리적이다. 일리가 있다. 원투가 해부해서 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카톡을 수십 통씩 주고받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 그냥 스테레오 타입에 밤낮 같은 얘기하고 뭐 예. 감 하면은 감사합니다 딱 뜨죠. 뭐 오케이 엔터. 예. 고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지읒 쓰면 집사님 그러니까 엔터. 미음 쓰면 목사님 엔터. 저 같은 경우는 시읒 쓰면 선교사님 엔터.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오늘 또 주님이 담아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동을 먹은 거는요, 저 사람도 감동을 먹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세요. 예? 내가 감동 먹은 건 저 사람도 먹어. 내게 좋은 소식은 저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와 이걸 나누기 시작하니까 제가 순장 교육하는 것도 그주 하면 그주 바로 나눠요,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진짜 다 퍼주실 거예요? 저도 좀 아깝고 또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데 기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자는요, 주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몇 배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면서 내 안에 몇 배의 자존감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받기 때문에 온전하게 받으려고 굉장히 각성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고 받을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결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결단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결단을 하면서 섬김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자녀가 알바로 신문 배달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동원이 돼요. 우리 아들이 유학할 때 신문을 좀 배달했거든요. 예. 아니다. 유학하고 나서도 배달을 했다. 6개월을 배달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했는데. 근데 뭐 비자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6개월을 아침마다 가서 그 잠도 많은 게 나가가지고 그걸 했는데 6개월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그래서만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이 가서 그거를 그거 신문 차로 가서 해서 주고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엄마는 많이 했죠. 많이 엄마는 가서 직접 같이 넣어주고 막 하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몇 개월 했는데 돈을 못 받았대. 어쨌든요. 예. 우리가 자식이 하다못해 알바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섬기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눈물이 나지.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 니들이 필요한 걸 도와준다고.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반하거나 또 뭐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하고 그러기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자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하루에 두 통씩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속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헛된 생각과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고압 전류가 나가는 발전소와 같이 될 것이고요.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명가 과수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이라고 다 어떻다고 뭐 유통이 안 돼가지고 손해봤다고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